케이크가. 그냥 접시 하나로 나눠 먹자. 설거지하기 귀찮은데. 넓은데. 아! 이거니 이 컵칼 컵컵컵컵컵컵컵 이제 중국까지 하려고 하나? 컵칼 그대로 옷이 되게 주는 거야. 전면을 안 먹는 사람. 진짜 깔끔하게 먹었네. 우와. 어? 일본어인데? 왕왕 1위구지? 일본어가 적혀있는데? 옛날 기차에 전차 영상인가? 실제 기찻길이었던 거야? 오늘 기차로 썼겠지. 그러면 들어갈 수가 없겠구나. 짱 맞아가니까. 기절했다 완전히. 옛날에 일본에서 심하? 가져가던 거. 심하? 제가 일본어. 오客様 안전のため扉が閉まらない. 딸내미는 일어날 생각을 안 하네. 짱구가 확실히 걷기 시작하면 갈 데가 많을 것 같아. 와, 소세지만 쏙 빼먹는다. 반대로 아니야? 어쩔 수 없다. 왜 그러고 있어? 아무리 생각해도 얘가 우리 집에서 제일 잘 먹고 제일 좋은 거 먹는 것 같아요. 지금부터 외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어제도 새로 준비해 놓은 거 큐브에서 큐브에 담아야 돼가지고 이거 다들 지금은 이거 있으리 시간감은 な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 아까 대마에 頼みました 김밥. 오랜만에 본 튀김수프. 남편이 오늘 대전 출장 갔다가 성심당빵을 엄청 많이 사와서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먹네요. 저 이거 임신 막달 때 먹고 처음인 것 같아.
도넛을 왜 시원하냐면 머리콩 방지 국산은 앞으로 넘어지면 이게 얼굴 방어가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씌워놓으니까 내가 넘어져도 안 다치길래 도넛가 제 최고의 과제입니다. 休みなんで今週ずっとね一人で今やってるんですけど、なの今会社行ってるし、全然まあ一人でできるんですけど、やっぱり仕事と一緒にするのは無理でした。無理でした。お昼寝してる間に仕事しようとしても、その間に色々家事とかしないといけないし、洗い物とか洗濯とか。 지금도 낮잠 깼어요. 깼는데 아직 울지 않아서 제가 방에 들어가진 않았는데 일은 오늘 깔끔하게 포기를 하기로 했습니다. 진짜 급한 것만 해놓고 다행히 내일 엄마가 또 올라오신다고 해서 부산에서 엄마가 이제 봐주는 동안 저는 또 미팅 가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넘어가서 이제 한 팔로 앉기가 너무 벅차요. 너무 무거워. 제가 요즘에 노란색에 꽂혀가지고 주방 도구들도 지금 다 교체를 했거든요. 이거 되게 귀엽죠? 이거 치즈 모양인데 너무 귀엽죠? 왜 이렇게... 아 이거 넘어간다. 조금 전에 소금서 염장한 거 다 떼고 왔는데 しばらくでの撮影はこの先2ヶ月ぐらいはないんで、まあ、チェック全部撮ってきたんですけど 요즘 제가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게 오면서 에어팟을 잃어버렸어요. 그래서 예전에 쓰던 그 프로 말고 그냥 에어팟 일단 그거 쓰고 있는 중이고 아무튼 속눈썹을 다 떼고 왔더니 지금 좀 많이 맹해 보이죠 얼굴이. 제가 집에서 화장을 안 해도 항상 립은 바르고 있거든요. 젤리 틴트 립 세럼 1호인데 그게 너무 막 새빨같지도 않고 딱 자연스러운 코랄 느낌이라서 웜톤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. 저는 완전 웜톤이어가지고 지금 애기는 제가 꼭 혼자 대충 남은 거 냉장고에 있는 걸로 떼우고 방에 자료 준비를 하러 가야 되는데 너무 하기 싫다. 最近はクリエイターも名刺持ってる人も多いから私も作ってみました。 저도 이제 업무적으로 만나는 분들이 좀 있으니까 줄 수는 있긴 한데 이제 이미 안 만나는 좀 튼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와가지고 명언교환하는 것도 좀 웃기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남편한테 한 장 줬어요. 한 장. 휴대폰에 이제 전화번호랑 인스타 메일 주소 이렇게 있고 앞에는 그냥 제 예명이랑 뭐 크리에이터 랩처럼 이렇게 적혀있어요.